내려와. 바로 떨어지는데? 다리 하나가 없어졌어요. 칠까요?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통통비빔 컨슈머 리포트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오늘은 드론을 비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비교해 볼 드론 총 13개입니다. Nope. 역대급 아니에요?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아이로봇 X. 이게 패럿이죠? Z3.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쿼드콥터 드론입니다. 보통 취미용 드론에는 이렇게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콥터 드론이 많죠. 다른 점이 있다면 GPS 기능이 있는 제품이 있고요.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GPS 기능이 있는 제품, DJI의 매빅에어, 시마의 X8 프로, 자이로의 엑스플로러 V, 제로텍의 도비, 패럿의 아나피 제품이 있고요. GPS 기능이 없는 제품, HK의 H7XM8, JJRC의 H64, 드로젠의 로빗 100F, 바이로봇 XTS145, 바이로봇 패트론 V2, 시마 Z3, 패럿의 맘보 FPV, 한빛 드론의 팡팡 드론 2, 이렇게가 GPS 기능이 없네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이 친구, 이 DJI의 매빅 에어라는 제품, 유명하죠? 그리고 패럿의 아나피라는 제품이 있죠. 오늘 가져온 이 13개의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두 제품인데요. 저는 첫인상이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프로펠러 모양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외관상에서는 이 매빅에어 제품은 좀 더 길고 날렵한 형태고요. 아나피 같은 경우는 꽃잎을 좀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긴 하네요. 일단 이 매빅에어 제품은 모션 기능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 없이 사용자가 손으로 이 친구를 이제 비행시킬 수 있는 건데요. 손동작, 그 모션을 사용해서 뭐 뒤로 갔다가 멀리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아나피 같은 경우는요. 카메라가 틸업이 됩니다. 위아래로 180도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 드론 기체 윗부분을 찍기에 훨씬 용이한 거죠. 그래서 오늘 비교해 볼 시험은요. 엄청 많습니다. 일단 이 드론을 정지 비행 상태로 띄워놓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비행하는지를 볼 거고요. 최대 비행 시간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의 전원을 비행 상태에서 꺼버릴 거예요. 그때 드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볼 거고요. 낙하 시험도 해볼 거예요. 드론이 추락을 했을 때 얼마나 튼튼하게 살아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테스트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일단 DJI 요 매빅아이는 핸드폰에 제품 이름 뭐라고요? 매빅아이. 에? 매빅아이. 근데 지금 이륙할 수 없다고 뜨지. 이륙할 수 없대요. 왜 자꾸 그래요 저한테? 얘 뭐지? 방해물이에요? 어머, 나오고 있다. 어머, 잠깐만요. 오, 멋있다. 카메라가 달린 쪽이 뒤쪽 아닌데? 뒤쪽이에요. 아니야. 이 스틱을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죠? 어떡해! 죄송해요. 가장 먼저 정지 비행 성능을 시험해 볼 겁니다. 정지 비행 성능은 드론에서 호버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용자가 조작을 하지 않고도 고도와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이 드론을 사용하실 때는 이 기능이 특히나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직접 조종기를
세밀하게 컨트롤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비행을 해주기 때문에 충돌이나 추락의 위험이 덜어지기도 하고요. 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도 좀 더 안정적인 결과물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시험을 해봤더니 DJI의 매비게어, 제로텍의 도비, 패럿의 아나피는 정지 비행 시에 고도와 수평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시마의 XA 프로, 자이로의 엑스플로러 V는 실내에서는 정해진 규격을 벗어났는데요. 실외에서는 GPS 기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지 비행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양호! GPS 연결이 되지 않는 제품 중에서도 시마의 Z3와 패럿의 만보 FPV는 우수한 기능을 나타냈네요. 그 밖에 나머지 제품들은 정해진 규격을 벗어나서 정지 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최대 비행 시간을 한번 재보기로 했어요. 우선 정지 비행 성능이 좋은 다섯 개를 한꺼번에 띄워봤습니다. 최대 비행시간 시험 결과 패럿의 아나피가 25.8분으로 가장 길게 비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JI의 매비게어가 19.4분을 비행했고요. 자이로의 엑스플로러 V는 18.7분을 비행해서 세 번째로 비행시간이 길었습니다. 반면 JJRC의 H64는 5분이었어요. 비행시간이 가장 긴 아나피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DJI의 매빅 에어 제품을 들고 이 친구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허! 너무 높아! 어떡해? 자, 이 정도에서 한번 제가 신호를 끊어볼 거예요. 지금 저기 있는데 근데 여기 진짜 떨어지면 어떡해?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전 전원 껐어요. 난 이제 몰라. 집에 갈게요. 어떡해? 저기 아직 떠있어. 올라가? 쟤 큰일 났네? 왜 올라가? 어디가? 근데 다시 내 쪽으로 오는데? 엄마한테 와. 대박.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대박. 이 친구 지금 한 요쯤에서 전을 끄면 되겠지? 해요? 손 뽑아버려 그냥 확? 안녕! 으악! 으악! 뭐야? 멈췄어. 어머, 쟨 진짜 끝나? 어머, 쟤도 올라가네? 어? 또 와, 나한테. 무서워. 우와, 신기하다, 근데. 멈췄어, 심지어 여기. 야, 왜 그래? 내가 잡아주길 원하는 건가? 여기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거야? 내려오세요. 안전주차 완료. 자동차보다 이게 나은 것 같다. 이거 완전 기특한데요? 아까 거기서 저 기다리는 거 되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약간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네요. 와! 날른다! 어머. 그렇게 빠르진 않는데? 위로. 발견했어. 이제 꺼봐. 오픈! 엄마, 무서워. 무서워. 맛있어. 전원 차단! 어머, 내려와. 바로 떨어지는데? 이거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야, 너무
것 같은데? 어? 넘어왔어! 어떡해? 어디 갔어? 바람 타고 왔어, 바람 타고 왔어. 아니,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신호 끊어가지고. 어떡해! 바바바바바바. 오케이. 부딪혀. 뭐야? 응? 약간 착지하는 느낌이네. 착륙. 어떡해? 아. 내려왔나? 어? 자이로의 엑스플로러 V 제품입니다. 저희가 비교 시험하는 드론 중에서 가장 무거운 제품이라서 낙하 시험하기가 가장 무서운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진짜 해도 돼요? 해, 괜찮아. 부서지면 어떡해요? 다리 한 짝이 일단 부서졌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막 각종 잔해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의 랜딩 기어 쪽에 끝부분이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아, 이 페럿의 아나피 제품도 낙하 시험을 해볼 겁니다. 진짜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나? 원래 이런 괜찮은 것 같아요. 1m에서 낙하 시험을 해본 결과 다른 제품은 대체로 괜찮았는데요. 자이로의 엑스플로러 V 제품은 기체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장착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행 중에 촬영한 영상을 평가해봤어요. 그 결과 DJI의 매비게어, 자이로의 엑스플로러 V, 페럿의 아나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심화 제품은 GPS 기능이 있는 제품, 없는 제품 모두 상대적으로 영상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4개 제품은 중간 정도의 영상 품질을 보여줬네요. 드론은 비행 시간이 30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자주 충전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충전 시간이 짧아야 사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방전시킨 이후에 완전히 충전되기까지 시간을 측정을 해봤더니 페럿의 만보 FPV 제품이 27분으로 충전 시간이 가장 짧았어요. 반면 심화의 X8 프로 제품은 277분이 걸렸습니다. 4시간이나 넘게 충전을 하고 있어야 되네요. 배터리 내구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해봤는데요.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했다가 충전했다가를 100회 동안 반복을 해보기도 했고요. 완충한 배터리를 상온에 28일간 보관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초기 대비해서 용량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그 비율을 한번 봤거든요. 그 결과 자이로의 엑스플로러 V와 페럿의 아나피 제품이 초기 대비 85% 미만으로 용량이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험해본 제품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비싼 제품들인데 배터리 내구성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이렇게 드론 13개에 대한 비교 시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뻘뻘 나는 여름 땡볕에서 이 드론을 직접 작동해보고 또 조작해보고 비교 시험을 해보면서 저도 새삼 드론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하나쯤 장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다면 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왜냐면 이 배터리 내구성 시험에서 특히나 실망을 좀 많이 했거든요. 페럿의 아나피 제품, 자이로의 엑스플로러 V 제품. 비싼 제품이었는데 배터리 내구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죠.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고요.
추락 사건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드로젠의 로빗 100F 제품, 바이로봇의 페트론 V2 제품. 추락할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19,800원짜리 팡팡 드론 2도 잘 착륙하는데 10만 원이 넘는 이 제품들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무쪼록 오늘의 이 비교 시험 결과가 앞으로 드론을 구입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특히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통통리빙 컨슈머 리포트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진짜 노협찬에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만 꽉꽉 담아다가 비교 시험으로 보여드리니까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자세한 사항은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